안녕하십니까. 맛집 찾아 20년입니다. 식사는 하셨니까. 이번 영상은 오리장작 불고기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뷰가 멋진 곳에서 먹으려 하니 더욱더 맛나겠다고 생각이 들디다. 점심시간 전 일찍 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보조 역할 원파이브님이 보이는 것 같디다. 일찍 가서 타임이 남아서 탁구 한 게임 하는가 보디다. 보조 역할 원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놀 때나 밥 먹을 때나 항상 표정이 흐뭇하디다. 누가 더 탁구 잘 치는지 한번 보겠니다. 계속 보조 역할 원님이 보조 역할 파이브님이 이기려고 지치게 하려고 그런지 공을 계속 주우게 만들디다. 탁구 치는지 공 주우러 다니는지 모르겠디다. 이제 보조 역할 파이브님이 열이 받았는지 헤드가 띵해져서 그런지 보조 역할 파이브님이 공 주우게 만들디다. 보조 역할 원파이브님이 탁구 치는 거 보니 잠시 헤드가 띵하디다. 이제는 일부러 공을 밖으로 보내는 것 같디다. 배도 고프고 밥 먹으러 한번 들어가 보겠니다. 일찍 가서 왼쪽에 앉았니다. 상호명, 위치, 가격, 주차 등 설명란, 댓글란 참조해서 메뉴판 한번 보겠니다. 오리장작 불고기 한마리 반 주이소. 이제 서서히 준비가 되어 가는가 보디다. 이제 기다리던 오리장작 불고기 나와 주디다. 뚜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디다. 항상 영상 찍는다고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픈데 보조역할 원파이브님 탁구치기 놔두고 혼자 다 먹고 오고 싶디다. 뚜껑이 오픈되기 시작하디다. 만나게 보이시니까 더욱더 만나게 보이시니까 보조 역할 원파이브님 탁구 치다가 맛난 냄새가 나서 그런지 알아서 찾아왔디다. 항상 묵는 거는 잘 찾아오고 잘 묵니다. 참고로 다른 건 잘 모르겠니다. 벌써 보조 역할 원파이브님 앉아있디다. 또 밥 먹기 영상 찍으려고 하니 흐뭇한 표정이디다. 홈 청소는 깨끗이 하고 흐뭇한 표정은 들어본 적이 없니다. 이제 보조 역할 원파이브님 묵기 시작하디다. 보조 역할 원님이 쌈을 싸디다. 누굴 줄지 궁금하디다. 영상 찍는다고 못 먹는 날 줄 줄 알았는데 잠시 착각이니다. 아까 탁구 치면서 공 주우게 만들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한지 보조 역할 파이브님에게 주리다. 양심은 좀에 있는가 보리다. 기분이 안 풀렸는지 보조 역할 파이브님 거절하디다. 보조 역할 파이브님이 갑자기 기분도 안 풀렸는데 쌈을 사줘서 놀랐는지 젓가락도 제대로 못하디다. 한입 먹으려면 저녁 되겠디다. 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헤드가 띵 하디다. 보조 역할 원님이 보조 역할 파이브님보다 영상 좀 찍어보았다고 쌈 싸는 방법을 가르쳐주디다.
보조 역할 원님이 다시 한번 공주오게 해서 미안한지 다시 한번 쌈을 사주디다. 보조 역할 파이브님이 기분이 아직 안 풀렸는지 안 묵디다. 원래 그는 성격이 아닌데 기분이 많이 상해나가 보디다. 보조 역할 파이브님이 엄지척을 들어주디다. 이번에는 보조 역할 원님 사과의 진심을 느꼈는지 받아서 묵디다. 근데 보조 역할 파이브님 쌈싸먹기 귀찮으니 일부러 계속 줄까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니다. 보조 역할 파이브님이 또 엄지척을 들어주디다. 보조 역할 원님이 탁구를 이겨서 그런지 달라졌디다. 영상 찍는 나에게 쌈을 사주디다. 바깥 계산은 안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니다. 가까이 하니 더 만나게 보이시니까 기분 차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니다. 만나는지 이제 얘기도 안하고 계속 묵디다. 기존 보조역할 파이브님 나오는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접시 가까이 머리를 가까이 잘 안하디다. 이제 보조역할 원님 영상 쪽 나왔다고 보조역할 파이브님에게 계속 가르치디다. 또 엄지척을 들어주디다. 보조역할 원님이 보조역할 파이브님에게 어떻게 묶는지 가르쳐주디다. 보조 역할 파이브님은 먹든지 말든지 밖을 바라보디다. 창고도 영상 찍는다고 보니 오리장작 불고기가 점점 없어져 가디다. 저는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디다. 보조 역할 원님이 아까 내한테 쌈 하나 사주고 다 먹으려고 하는 플랜일 수도 있니다. 이번에는 쌈을 사주었지 잠시 생각이 드니다. 할 말이 없디다. 나만의 잠시 착각이었는가 보디다. 평상시보다 더 잘 묵는 것 같디다. 만나는지 엄지척을 몇 번에다가 고개를 계속 끄덕이디다. 엄지척을 들디다. 아까 남은 오리불고기 영상 찍고 먹으려 했는데 보조역할 원파이브님이 볶음밥을 같이 볶아달라고 했는지 내 먹을 거는 없디다. 또 엄지척을 들어주디다. 볶음밥 두 개 시켰니다. 내가 영상 찍고 먹으려고 남겨놓은 오리장작 불고기 볶음밥이 다 들어갔디다. 창고는 오리장작 불고기 맛도 몇 개 못 봤니다. 배고파서 다시 한번 해내가 띵하디다. 볶음밥은 남다리 수고하게 주시디다.
만나게 모이시니까. 영상 찍는다고 못 묻는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묻는다고 놀리는 해내가 다시 한번 이가디다. 기대는 안 했지만 본인한테 언니 입으로 들어가니까 기존에 잘 흘려서 손바닥을 묶어서 잘 안 흘린지 알았더니 다시 기존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만난다고 눈치를 쭉 끌면서 더 놀리는 것 같니다. 내가 혹시 물까만 급하게 물 수도 있니다. 오절간 할머니 만난다고 눈치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손가락 빼는 게 힘든 모양입니다. 보조일까 원님은 혼자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엄지척을 잘 들띠다. 아무리 볼 때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묵는 거는 참말로 잘 묵디다. 며칠 굶고 왔는지 알고 잠시 착각입니다. 보조의 그분님은 요즘 밥 먹을 것 같으면 옷도 기존 원상 동일한 옷도 잘 안 입고 일부러 아침에 굶고 오든가 소식을 하고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디다. 이제 음식을 쭉 들어주디다. 보조에서 원파이브 둘 다 잘 뜨다.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밥 먹는 거 열심히 하리다. 잠시 이런 생각이 들리다. 보조역과 원님을 다음에는 보조역에 나오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이 들리다. 항상 영상 찍을 때 내가 물 게 없디다. 굶겠디다. 방금 표정 보셨니까 이제 잘 먹었다고 빈 그릇을 보여주면서 또 놀리는 것 같디다. 다 먹었는지 알았는데 또 먹디다. 또 음식을 들어주디다. 이제 잘 먹었는지 말하기도 귀찮은지 행동으로 잘 먹었다고 표현하디다. 다 묵은 지 알았는데 또 묵디다. 다음부터는 제가 묵고 보조일까 원님을 영상을 찍게 반대로 해야 할지 잠시 생각이 들디다. 또 엄지척을 들어주디다. 얼마나 능숙한지 엄지척도 좌우 바깥에 들디다. 보조역할 목파이브님하고 한 그릇 잘 먹으니다. 흐뭇한 표정 보셨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나에게는 괴로운 표정이디다. 맛이 기가 막히디다. 참고로 보조역할 원님이 양심은 좀 있는지 벌써 계산을 다 했디다. 식사 후 잠시 근처 산책 겸 트레킹 할 만한 곳 소개드리깁니다.
보조역과 원님이 보조역과 파이브님을 친한 척 하는 것 같디다. 그런데 보조역과 파이브님은 딱 봐도 아는 척 하기가 아직 괴로운 것 같디다. 보조역과 파이브님이 아까 탁구 때문인지 기분이 아직 안 풀렸는 것 같디다. 커피 사주면 달라질지도 모르겠디다. 뷰가 좀 어떠시니까 멋지게 보이시니까 트레킹 좀 해보겠니다. 잠시 영상이지만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과 함께 힐링하이소. 다시 한번 보시니 멋지시니까 보조역과 파이브님이 커피 한잔 사준다고 하니 기분이 풀렸던 것 같디다.
다음 영상 때도 같이 나올 수 있겠디다. 다음 영상 때 뵙겠니다. 식사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이소.